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 주점 방화 사건 피의자가 일부러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문까지 걸어 잠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 무언가를 들고 차분히 걷는 한 남성. 손에 든 건 20리터들이 기름통입니다. 방화 피의자 55살 이모 씨가 군산항의 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친 건 지난 17일 오후 6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불을 지른 건 밤 10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씨는 주점에 사람들이 차길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불을 지르고선 대걸레 자루를 빗장 삼아 문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올 때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가장 많을 때 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문 열고 나오기 위해서 대걸레 자루를 그 양쪽으로 손 잡는 거 있죠. 한쪽으로 묶었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 다른 한쪽도 걸어서 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이 씨는 계획된 범죄였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 언제 준비하셨어요? 기름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기름 미리 준비하셨어요? 네. 그럼 계획하신 건가요?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외상값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부풀려 화가 났다는 처음의 진술을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채 달아났던 이 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